함께할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불문, 소름 끼치는 연기력의 소유자들. 윤계상, 고하성 씨 나와주세요. 어떡해. 갑자기 노래 뭐야? 뭐야? 멋있다. 아, 나 두 분 다 처음인데. 가운데로. 아,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와, 너무 멋있어.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인자야, 아버지 양심은 가족 빼고 움직여요? 그라모? 부장아! 한번 더로 부르세요. 돌려주세요, 제발! 네, 한 독립! 제가 죽였습니다. 아니죠? 그걸 남아보기더라고. 오 마이 갓. 감탄사를 불구로 믿고 보는 배우 윤계상.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매 작품마다 인생 캐릭터 갱신입니다. 연기파 배우 고하성. 안녕하세요. 크라임 퍼즐로 돌아온 고하성입니다. 아, 예, 잘 돌아오셨어요. 예, 잘 돌아왔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추격 스릴러 장르를 갖고 있고요. 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여자친구입니다. 네. 당신은 10월 29일 날 방영 예정. 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인사합니다. 크라임 퍼즐. 그 계상 씨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예능 출연인데요. 출연하자마자 태연 씨를 비롯해서 전국의 2,500만 계상 부인들이 난리 브루스 윌리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제작진도 난리야. 제작진도 난리고요. 네. 아니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은 제가 대기실 옆에 쓰거든요. 네네. 지우디 팬이 온 줄 알았어요. 노래 계속 들으면서 뭐 사랑해요 지우디 그 응원법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연습하고. 아, 들었어. 진짜예요. 네? 근데 저 궁금했습니다. 빨리 얘기해봐. 뭘 얘기해요? 지금도 팬. 그 당시에 현재 진행 형이잖아. 그 당시에 몇 학년이었고 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오빠 명찰도 사고. 명찰을 샀어요. 명찰. 온통 다 하늘색으로. 아. 잡지 나오면 사진 스크랩 다 스크랩도 하고. 아이고. 전주 개상부인. 전주 개상부인. 아, 전주 개상부인. 전국에 다 있어요, 개상부인이. 제가 전주의 개상부인. 전주에는 개상부인이구만. 개상부인으로 해서 어떻게든 연예계 데뷔해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정영동 씨랑 이제 결혼을 해서 가상 결혼을. 뭔가 사고가 있었어요. 뭔가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개상 씨도 그때 소녀시대 막 데뷔하고 할 때 태연 씨를 응원했다고. 네,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데뷔하셨어요. 진짜. 기억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태연 남편이라고. 오, 지금 비명소리 맞췄어요. 박혜수 씨. 비명소리 또 그 태연 남편이라고. 오, 지금 비명소리 맞췄어요. 태연 죽여! 그냥 머리끄레기 맞췄어요. 아니, 지옥불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 무슨 소리예요? 뭘 지옥불에 떨어져? 불 타고 있어 지금.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였다고요? 태연 남편? 오늘 다 했다 누나. 자, 앉으세요. 예, 태연 앉으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소환성 취했다. 앉아요. 뭔가 되게 쑥스럽네. 후배니까 괜찮아. 눈을 마주하고. 네, 화이팅. 아, 네. 화이팅. 저 그리고 아성 씨도 진짜 팬이에요. 저 정말 좋아해요. 저도 너무 팬이에요. 너무 늦었어, 근데. 얘기한다. 애프터 파티가 너무 작다, 야. 앞에 파티가 너무 컸어. 근데 아성 씨는 또 놀토 식구 중에 본인을 좀 함부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함부로? 저 붐 선배님. 네. 붐 선배? 갑자기. 아, 함부로 대한 소문을 들었네. 아, 그래. 그 흉흉한 소문이 결국. 배우 쪽에도 소문 났네. 무슨 소문을 들어요? 왜? 아, 저 TV로 보면서. 네네.
놀리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놀림 받아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와, 이런 거 예전에 김구랑 만나면 욕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김승우 선생님한테 욕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구라를 막 코만드지지. 그렇지. 놀림을 받아보고 싶다. 고아성 씨 프로필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놀릴거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봤습니다. 윤계상 씨는 어떻게 좀 잘 듣고 체크가 좀 많이 들어갑니까? 아 근데 제가 귀가 잘못됐어요. 잘 못 듣습니다. 두 번씩 얘기해 알아듣는 사람인데.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야 진짜. 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 근데 그 몇 년도 하는 음악 정도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90년대? 음악은. 90년대. 아, 90년대. 아, 그럼.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음악 활동 하셨을 때에 딱이네. 우리 음악들이 나오면 좋겠다. 아성 씨는 좀 어때요? 저는 요즘 노래 많이 알아요. 노래 되게 잘해요. 요즘 노래 원한다고 해서 여기 프로필에는 베이비복스가 나와서. 요즘 노래 베이비복스요? 아니요. 희망하는 음악의 베이비복스를. 아, 진짜 베이비복스. 진짜 걱정하는 거. 저렇게 돌리는 거. 저렇게 돌리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되게 잘한다. 기승 오빠. 펜으로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쓰고 이제 씁니다. 정리하고. 우리 약간은 지금 정계부 씨. 정계부 씨? 정계부가 뭐예요? 전주 계상 부인. 정계부. 정계부 씨. 전계부. 아니 이 정도로 계상 씨를 도와주지는 못해요. 지금 너무했습니다. 좀만 기다려봐요. 좀만 기다려봐요. 예, 저 막판에 원래 좀 잘 듣잖아요. 자 이제 윤계상 씨의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계상 씨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예. 유클립. 너무 기억나죠. 네, 같이 대기실 쓰고 그랬었는데. 같이 대기실 네. 쓰고. 윤계상의 첫 바스. 바스 바스. 오픈! 단어 한두 개만 제발. 잠깐만. 뭐지? 잠깐만. 뭐지? 우에아예오. 3개나. 나보다 더 못 들은 사람이 있구나. 역시 우리 오빠. 이따가 코너 중에 작은 코너 동엽대 계상 결과 발표합니다. 아니 내가 이겼지. 아예 못 썼잖아. 아니지 아예 왜 썼잖아. 아예 왜 썼잖아. 이긴 사람 동엽 계상 계상 동엽. 오 이게 더 쫄리는데. 축하합니다. 계상입니다. 윤계상 씨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승리를 차지합니다. 승리를 차지합니다. 승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저 그럼 아야 오요 오요 우유 하나 달아봐서 예 이로써 이 안에 글자가 맞는 게 있었던 윤계상 씨가 첫 출연 만에 신동 씨를 바짝 뒤쫓습니다. 아니 조사나 접속사 중에 안짝 있을 수 있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윤계상 씨는 인터뷰에서 이제 오늘 놀토 두 번째 출연해서 좀 편한 마음이 든다라고 인터뷰를 해 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좀 많이 좀 긴장을 하셨었나 봐요. 네, 그게 혼자 뭐 이렇게 듣고 퀴즈를 푸는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다 같이 함께 하더라고요. 맞아, 하나 돼서.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뭐 저 바스 능력은 좀 늘었습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야? 아 키보드를 이거 비앙인데. 키보드 이거 비앙인데. 가진 걸 다 주네. 저도 키보드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우와 나 키보드 생겼다. 키보드 생겼다. 야 이거 목숨 같아. 목숨. 이게 편해요 이거 하면. 진짜요? 진짜 귀한 건데. 놀토 오면서 조건으로 걸었던 게 딱 하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주네. 필요하시면 쓰세요. 계상 오빠, 계상 오빠 힘들지 말라고. 계상 부인은 다르네. 계상 씨가요. 뭐 지금 뭐 탱구도 막 부끄부끄 하고 있지만 계상 씨가 전국구 계상 부인들이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이런 상황이 본인도 약간 민망하고 좀 부끄러울 때가 있다. 왜요, 왜?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계상 부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아니 왜냐면 줄일수록 개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개부가 뭡니까? 왜 플레임으로. 개인도 이상하고 좀 그러네. 개부가 뭐야. 계상 부인이 딱 입에 딱 떨어져. 그냥 계상 부인으로 부드럽게. 오늘 근데 윤계상 씨가 인터뷰에 타연이한테 민폐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각오를 주셨습니다. 전국의 계상 부인과 주위대 팬들이 모인 이제 콘서트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언제부터
콘서트가 펼쳐집니까? 저도 네, 9월 27일, 28일, 29일. 근데 저 벌써 내신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당연히. 이번엔 꼭 저는 봉을 사서 갈게요.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엘리기로 하지 말고. 아,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샀어요. 이번엔 꼭 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탱구 일로 와. 어, 숟가락. 탱구 일로 와. 어, 숟가락 한번 해라. 오빠 친구야. 언니가 일로 가. 아니, 왜 이리 와. 아, 진짜. 아유, 진짜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네요. 아, 진짜. 아유, 닭다리 하나 드세요. 아유, 탱구가 주는 거예요. 아유, 맛있어, 맛있어. 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담백하니 좋아. 고수가 엄청 많네. 저 가슴살 먹어. 어? 싸가야겠다. 닭가슴살. 활약이 없는데 왜 가슴살을 먹어요? 오빠는 닭배 남은 만큼 집에 가져서 구워 먹어. 우려 먹어야 돼. 우려 먹어. 해방. 윤계상 씨, 여기서 하나를 잡아내시면 영웅 됩니다. 아우, 오케이. 바로, 바로. 영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웅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2차 듣자 쓰자 먹자 으쨔 같은 건데 그래, 뭐지? 이재야라고 들었어. 어표. 아, 표 들었다. 자꾸 오늘 발음만 들리냐? 어표 들었어. 뭔데 얘기해 봐. 어표 들었어. 뭔데 얘기해 봐. 어표 들었어. 뭔데 얘기해 봐. 오주여 이러는데. 오주여. 오주여. 오주여 걱정 마. 오주여. 오주여. 오주여 걱정 마. 오주여 걱정 마. 여주. 여주여. 여주여. 여주. 여주여. 여주여. 여주는 걱정 마. 여주여 걱정 마. 여주는 걱정 마. 여주여. 여주에게 보내는 메시지잖아. 오주여. 그냥 저거 같아. 어, 근데 나 오늘 표현 너? 아, 민수 씨 왜요? 저거 가사 아니야? 민수 씨 괜찮아요, 왜요? 아니, 오빠 들으셨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저 가사 같다고. 죄송해요. 우리 영웅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던데. 그렇게 돼. 이재돈이 아니야? 아닌데? 이재야 같은 건데, 뭐지? 이재야요?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던데. 그렇게 돼. 아, 계상이 형 영웅 돼야 되는데. 오주여. 윤계상 씨, 오주여 어떻습니까? 오주여. 괜찮은 것 같아요. 오주여. 근데 오늘 의상이랑도 좀 어울릴 것 같고. 아, 네. 예, 오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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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쓰기가 안 되냐고 그러면 안 되고. 오주여 걱정 마. 아니, 그러니까 뭔가 여주인공, 여자한테 하는 말이. 자, 이게 국정보가. 스릴러물 남주가 여주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하는 말이 없어. 여주여, 여주여. 근데 여주한 말은 진짜 여주야? 여주여 없어? 여주여? 여주여. 도저히 모르겠대요. 여주여. 여자여. 이거 잡아요. 여자여 걱정 마. 여자여. 여자여 걱정 마. 여자여 걱정 마. 내 주여는 나. 소녀여 이런 것처럼 여자여 여주여로 해볼까 그냥 진짜? 진짜 세상에 자 정답 좀 갑니다 정답 좀 일단은 보내볼게요 여주여? 여주여 여자 주인공을 여주 여주여? 자, 가요 갑니다 아 그래요 자 불러 주세요 연못에 비친 광기 어린 미소 여주여 걱정 마 오늘의 주연은 나 자 여주여에서 약간 덜컹 됐어요 자 여주여. 여주여. 자 아까와의 아까와는 좀 사뭇 다른 아까는 좀 자신감을 보였는데 자 결과 봅니다. 아니지 여주여. 자 결과. 아 지금은 표정이 좀 달라요 윤계상 씨가 아까는 막 입도 표정이 좀 달라요 윤계상 씨가 아까는 막 입도 벌리고 했는데 자폭이에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어 스러우셔. 야 입속 자 여주. 아유. 아유. 실패. 실패입니다. 여주 실패입니다. 여주. 자, 이렇게 되면 햇님 양은 지금 나머지 절반도 먹게 되고요. 여러분께는 힌트를 또 공개를 합니다. 아, 지금 여주가 지금 이건 뭐 하나밖에 없지. 공통계야지 뭐.
자. 아 진짜. 분풍기. 안 쓰세요. 분풍기 오늘 레벨업도 했는데. 분풍기 조금 더 기다리면은 선풍기 진짜 큰 거 올 것 같아. 저걸로 저걸로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직도 작아. 진짜 저걸로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저걸로 어디 춤 한번 출 수 있나 보자고. 아 왜 에어컨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이 힌트 쓰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몰고 오는 것 같아. 두 글자 세 글자 남기고 일부러 그렇게 남긴 것 같아요. 자 어떤 거 쓰십니까? 두 글자 그래도 두 글자가 아니죠. 두 글자가 나요. 두 글자. 동그라미 그런데 동그라미? 요새 자음 모음 순서 엉망으로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아, 감독님 일찍 오늘 출근하셨네요. 일찍 오셨네. 네. 쑥스럽게 일찍 오셨어. 자, 한 면에 다 있습니까? 한 면에 다 있어. 오케이. 도자 이상하게 썼거든요. 글자. 음악 주세요. 헷갈리게 썼을 거예요. 글자. 음악 주세요. 헷갈리게 썼을 거예요. 와. 와. 선풍기 틀었어. 아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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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아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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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아 글자 진짜 이상해졌어. 글자 글자가 글자가 어딨어? 아 글자 안 보여. 아 글자 진짜 와 글자 안 보여. 아 글자 진짜 글자가 없어요. 아 글자 진짜 이상해졌어. 아. 야 이거 너무 잘 깼다. 야 이거 너무 잘 깼다. 여기까지입니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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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누가 봤어요? 봤어요. 누가? 야, 용채 씨 형이. 미스 씨. 미스 씨 봤어요. 이거 뭐야? 보기 힘드셨네. 오주여처럼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 완전. 오주여처럼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 완전. 공주. 완전. 공주? 공주? 아. 공주. 아. 아, 공주. 어디 아파요? 문세윤 뭐 어디 아팠어요? 아! 어? 야, 이게 와, 공주 너무 말 된다. 민지 씨 아니었으면 절대 못 맞췄어. 그러니까 우주에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오빠가 오를 이렇게 크게 쓰고 주의 미 우를 이렇게 크게 쓴 거야. 공주. 공주요. 기억하고 진술 진짜 조그맣게 쓰고. 어, 말 되는 거 아니야? 공주요. 아, 여주인 공. 아, 우주요 공주요 똑같네. 자, 갑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3차. 공주요 걱정 마. 진짜 상상치도 못한. 자, 과연 공주가 와, 맞을지. 지역 이름만 나와. 공주가 맞을지. 너무하다, 공주 여주. 지역 이름 아니야. 충청도가 좋아하고서. 으쌰. 먼지단지. 연못에 비친 광기 여름의 소 공주여 걱정 마 오늘의 주연은 나. 공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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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여 걱정 마. 공주여. 공주여 걱정 마는 아니에요. 페이프리센스라고. 자 변동 없죠? 예. 민스 씨 출발합니다. 자 민스 씨. 자 민스 씨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불러. 주세요. 둘리는 알아서 되겠지. 연못에 비친 광기 어린 미소 공주여 걱정 마. 오늘의 주연은 나. 오, 공주 걱정 마. 걱정 마. 공주. 과연 공주. 공주가 맞죠. 정답일지. 마지막 3차기 때문에 화면으로 공개가 됩니다. 자 보여 주세요. 자 갑니다. 자 뛰어쓰기 똑같고요. 자 자. 연못에 비친 광기 어린 미소. 정마 오늘의 주연은 공주여 걱정 마 오늘의 주연은 공주여 걱정 마 오늘의 주연은 나. 진짜로 정답 공주여 공주여 정답 공주여 공주여 걱정 마 공주가 정답입니다. 공주 다 나왔는데 그걸 또 잡아내시네요. 예.